네, 지금 이 시간에는 네, 저희 라온 피플에서 그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이제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용 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하게 되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공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센서에 대한 데이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미지라든가 또는 이제 공정에 대한 어떤 이제 프로세스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을 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게 되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세 가지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의 하나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공장이 이제 그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공정에 대한 어떤 센서에 대한 데이터 또는 이제 불량이 있다 이러면 불량 이미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수집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수집만 하면 안 되겠죠.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단순히 수집만 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데이터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분석만 해도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분석을 했으면 아, 불량이 됐으면 뭐 불량을 빼낸다든가 아니면 공장을 멈춘다든가 하는 이제 이런 제어가 이제 수반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집, 분석, 제어 총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이 수집, 분석, 제어 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HMI를 꾸며서 작업자들한테 또는 사용자들한테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주는 부분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 부분을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파이프라인을 이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를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꾸몄었던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컨트롤러를 구성을 했어요. 무언가 이제 공장 자동화에 쓴 건 아니고 저희가 어떤 큰 물체, 한 길이 5m 되는 어떤 큰 물체에 대한 외관 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구성을 했었던 데이터 파이프라인인데요. 그 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컨트롤러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이 컨트롤러는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뭐 카메라나 또는 뭐 PC 이런 거에 대한 동기화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가 구성한 컨트롤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카프카라는 어떤 그 플랫폼을 사용을 했는데요. 아파치 카프카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대용량 대규모 메시지를 이제 받아서 이제 처리하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전문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된다 하게 되면은 그 이미지가 저희가 이제 그 5m 되는 어떤 그 제품을 스캔을 하게 되면 그 이미지 데이터만 한 200기가 정도가 쌓이게 돼요. 몇만 장이란 데이터가 쌓이게 되겠죠. 이 쌓이는 데이터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또 이게 끄집어내서 어떤 분량이란 정보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큰 숙제여가지고 저희가 사용했던 부분은 이제 아파치 카프카를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을 해서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함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표현을 해드리는데. 어떤 그 작업자가 봤을 때 직감적으로 바로 아, 이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3D 좌표 이미지 병합 알고리즘 활용을 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이제 그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카메라를 활용을 했는데 카메라를 약 60개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아무리 작은 이제 12메가 카메라를 하더라도 60개 된 카메라를 써야 되다 보니까 이 동기화가 적당히 맞지 않게 되면은 5m 되는 제품을 이제 스캔을 하는데 좀 문제가 돼서 윈도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일반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고 리얼타임 OS를 활용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60개나 되는 카메라를 그냥 이제 무작정 연결을 하게 된다 하게 되면은 나중에 혹여나 더 추가가 필요해서 확장을 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고려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 이더캐 통신 방식을 활용을 해서 모듈화로 모든 것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파치 카프카에 대한 부분인데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파치 카프카라는 어떤 그 주머니 안에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놓고 이 데이터로부터 각각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그냥 끄집어낼 수 있도록 모든 걸 내가
이게 원한다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다시 메시지를 쿼리를 받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 아파치 카프카에서 모든 것을 꺼낼 수 있는 어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실시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200기가에 대한 데이터가 쌓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제품을 세그멘테이션 검출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량 오케이 이렇게 이제 분류해내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 아래 보시는 이게 검사를 했었던 약 5m 정도 되는 어떤 제품에 대한 이미지고요. 자동차 검사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었는데 카메라가 정말 60개가 많이 모여가지고 찍다 보니까 이 위치가 그러니까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5번이 같은 위치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같은 카메라 전부 다가 찍은 위치가 서로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카메라의 픽셀 위치가 다르니까. 하지만 이 다섯 개가 카메라가 본 위치가 동일하다는 어떤 그런 정보를 날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지 머징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 부분을 찾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면, 평면, 측면 이 부분에 지금 노랗게 지금 표시된 부분이 있죠. 동일한 분량이라고 저희가 찾아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을 해서 작업자가 아, 이 부분에 분량이 있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화면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좀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